정말 그게 극명한 게 다른 게 네. 물론 제 딸은 같이 요리도 하니까 음흠. 이제 더 하려는 것도 있지만 네. 희한하게 며느리는 옆에서 뭘 하면 애가 뭐라 그러는데 애는 가만히 있는데도 뭐 주라고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아니 그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선생님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부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엄마! 엄마! 계속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애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던데 우리 가만히 있는데? 아,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준이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환청이었군요. 엄마! 엄마! 계속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되면 또 이제 아이가 달라고 그러면 아내일 때는 잘 안 해도 엄마가 되면 하잖아요. 네. 또 음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드신 다음에요. 요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있으시면 국간장을 조금 여기다가 이렇게 버놓으세요. 아, 조금만. 아홉 개. 네, 아홉 개다 이렇게 이렇게 버놓으세요. 밑간하는 거예요? 밑간. 섞지는 않고 그냥 위에 뿌려놓는. 그냥 놔두면 돼요. 제가 멸치 육수를 그냥 멸치 살짝 내장 빼고 네. 머리까지 얹어서 이거는 좀 끓여놨어요 네. 미리.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된장을 좀 넣을 거예요. 네. 그냥 된장 알이 있는 거는 체에 받쳐서 좀 걸르시면 되는데 저는 그 알도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또 씹혀야 맛있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된장을 끓기 전에 넣으세요. 네. 아~ 물이 끓은 다음에 넣으면 약간 떫은 맛이 돌아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잡내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된장의 양은 내 입에 이렇게 먹어봐서 짜 아니면 싱거워 하면 그때 간 맞추시면 돼요. 더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 된장찌개 끓일 때도 맞춰요. 그럼요, 그럼요. 끓기 전에 된장을 넣어서 끓이세요. 저는 오늘 여기다 마늘도 안 넣을 거예요. 아욱에는 마늘이 들어가면 아욱의 특유의 그 옅은 채소의 맛이 마늘 때문에 가려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아슬한 그런 된장국 할 거예요. 네. 된장 들어가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마늘은 넣죠.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 그게 포인트네요. 마늘 안 넣는 거. 네. 아이고야 된장 넣기 좋다. 어 그러니까요. 자, 아 저기 아욱 들어가 봐요. 여기다가 아. 청주 한 방울만 넣을게요. 네. 청주를 왜 넣어요? 된장이 약간 뜬내가 나잖아요. 가장 단점이 약간 왜 그 짠내 된장 특유의 냄새가 네. 있죠? 그걸 좀 가셔보려고요. 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그냥 된장찌개 끓일 때도 청주 한 방울 넣어요? 한 방울 무조건 어. 넣어요 저는. 네. 꿀팁이다 꿀팁. 막걸리 넣으면 안 돼요? 막걸리는 텁텁해지죠. 아, 네. 된장이 들어간 거 무조건 뚜껑 열고 끓이시니 네 닫으면 이 안에 된장 가장 나쁜 항아리 안에 갇혀있던 잡내가 있죠. 네. 그게 안에 모여있으니까 열고 끓이세요. 그렇죠. 네 열고. 네.